마츠마니카야 중 세 가지 명지와 와차고타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위살리 마하숲에 꽃다가라 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유행자 와차고타 역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에까 분다리카라고 하는 유행자들을 위한 원림에 머물고 있었다. 하루는 세존께서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시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외살리성으로 탁발하러 가시다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 외살리로 탁발을 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로구나. 그러니 유행자 와차고따를 만나러 에카푼다리카로 가는 것이 좋겠구나. 세존께서는 발걸음을 에카푼다리카로 돌리셨고 유행자 와차고따는 멀리서 세존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세존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여기로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존께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자 유행자 와차고따는 낮은 자리를 택해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문 고따마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완전한 암과 봄을 지닌 자이다. 그는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암과 봄이 끊임없이 현존한다고 스스로 선언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들이 세존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거짓을 말하여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논쟁이 벌어진다 해도 그들의 주장이 비난받을 일은 없는 것인지요? 세존께서 답하셨다. 와차고따여, 그들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문 고따마는 세 가지 명지를 지닌 자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내가 말한 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며 거짓을 말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논쟁이 벌어진다 해도 그 주장이 비난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존께서 유행자 와차고따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셨다. 와차고따여, 나는 원하는 대로 한량 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십만 번 태어나는 동안 수많은 세계가 괴멸하고 생성하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이름과 성과 용모를 지니고 어떤 괴로움과 즐거움을 겪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또는 와차고따여,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을 관찰하여 그들이 지은 업에 따라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해지는 것을 꿰뚫어 압니다.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악업을 행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닌 이들이 죽음에 이른 다음 비참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과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선업을 행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닌 이들이 죽음에 이른 다음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나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왓차고따여 나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문고따마는 세 가지 명지를 지닌 자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존의 말씀이 끝나자 유행자 왓차고따의 질문이 이어졌다. 고따마 존자시여, 제가자로서 제가의 속박을 끊지 않고도 몸이 파괴된 뒤에 괴로움을 끝낸 이가 있습니까? 왓차고따여, 그런 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자로서 제가의 속박을 끊지 않고도 몸이 파괴된 뒤에 천상에 태어난 이가 있습니까? 그런 이는 100명, 200명, 500명을 훨씬 뛰어넘어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지와까로서 몸이 파괴된 뒤에 괴로움을 끝낸 이가 있습니까? 왓차고따여, 그런 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지와까로서 몸이 파괴된 뒤에 천상에 태어난 이가 있습니까? 내가 과거 97겁을 회상해 보아도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지와까로서 천상에 태어난 이를 알지 못합니다. 왓차고따여, 그는 업의 교설과 도덕적 행위의 교설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 웰루와나에 깔란다 까니바빠에 머무셨다. 그때 유행자 왓차고따가 세존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은 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유행자 왓차고따가 말했다. 고따마 존자시여, 제가 존자와 대화를 나눈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존자께서 제게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답하셨다. 왓차여, 나는 그대에게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 간략하게 설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왓차여, 나는 그대에게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 간략하게 설하겠습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왓차여, 탐욕은 해로움이고 탐욕을 여의는 것은 유익함입니다. 성냄은 해로움이고 성냄을 여의는 것은 유익함입니다. 어리석음은 해로움이고 어리석음을 여의는 것은 유익함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과 삿된 음행을 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과
중상모략을 하는 것과 이간질을 하거나 욕지거리를 하거나 꾸며대는 말을 하는 것과 탐욕을 부리는 것과 악의를 품는 것과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은 해로움이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는 것과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중상모략을 하지 않는 것과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욕지거리를 하지 않고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는 것과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과 악의를 품지 않는 것과 잘못된 견해를 갖지 않는 것은 유익함입니다. 왓차여, 만일 수행자가 가래를 제거함에 있어서 그 뿌리를 자르고 윗부분이 잘린 종려나무에 그루터기처럼 만들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하면 그는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성취하고 해야 할 일을 마쳤으며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이상을 실현하고 존재의 결박을 끊고 올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유행자 왓차 고따가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고따마 존자시여, 이 세상에 존자 외에 존자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를 끊고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한 비구 수행자가 있습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왓차여, 그와 같은 비구 수행자는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300명, 400명, 500명.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유행자 왓차 고따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고따마 존자시여, 존자와 존자의 비구 제자 외에 존자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를 끊고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한 비구니가 있습니까? 왓차여, 그와 같은 비구니 역시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300명, 400명, 500명.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따마 존자시여, 존자와 존자의 비구 제자와 존자의 비구니 제자 외에 존자의 제자로서 흰 옷을 입고 청정한 삶을 살며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한 다음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은 제가의 남자 신도가 있습니까? 왓차여, 그 역시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300명, 400명, 500명.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따마 존자시여, 존자와 존자의 비구 제자와 존자의 비구니 제자와 그러한 제가의 남자 신도 외에 존자의 제자로서 흰 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가르침을 받들고 훈계를 따르고 의심을 뛰어넘어 의혹을 끊고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스승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제가의 남자 신도가 있습니까? 왓차여, 그 역시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300명, 400명, 500명.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유행자 왓차 곧다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만약 이 세상에서 오직 존자께서만 올바른 법을 성취하고 존자의 비구 제자들이나 존자의 비구니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청정 범행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르침으로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을 오직 존자와 존자의 비구 제자와 비구니 제자들만 성취하고 존자의 제자로서 흰 옷을 입고 청정한 삶을 사는 제가의 남자 신도나 여자 신도 또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존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가의 남자 신도나 여자 신도가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청정 범행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르침으로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마치 겐지스강이 바다로 향하고 바다로 흐르고 바다에 도착해 머물듯 고따마 존자의 대중들은 모두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에 도달해 머뭅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고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나아가 저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존께서 답하셨다. 왓차여, 이교도였던 이가 법과 율에 출가하여 구족계 받기를 원하면 그는 시험삼아 넉 달의 수습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넉 달이 지난 다음 다른 비구들이 동의하면 그에게 출가를 허락하고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왓차고따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4년의 수습기간을 보내겠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다른 비구들이 기꺼이 동의해 준다면 그때 출가를 허락해 주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왓차고따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했고 마침내 구족계를 받았다. 비구 왓차고따는 구족계를 받고 보름이 지난 다음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 그는 세존께 인사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이렇게 청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학인의 암과 지혜로 닦을 것은 모두 증득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위에 더 높은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 답하셨다. 왓차여, 그렇다면 그대는 두 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하니 사마따와 윗바사나이다. 그대가 이 두 가지 법을 닦으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두루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니라. 왓차여, 그대가 만일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담이나 성벽, 산을 통과하기도 하고 물속처럼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 위에서처럼 물 위를 걷고 날개 달린 새처럼 하늘을 날고 손으로 달과 해를 만지고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자유자재하게 몸을 움직이는 등 여러 가지 신통의 종류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그대에게는 적합한 기초가 있으므로 원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그대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를 모두 듣고자 한다면 또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자 한다면 또는 한량 없는 전생에 갖가지 삶들을 전부 기억해내길 원한다면 또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장차 그들의 업에 따라 가게 될 길을 보고자 한다면 또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깨닫고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대에게는 적합한 기초가 있으므로 원하는 능력을 얻을 것이니라.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왓차고따 존자는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자리에서 물러갔다. 그 후 왓차고따 존자는 홀로 은둔하며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정진하였고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인 위 없는 청정 범행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마찌마 니카야 중 마간디아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꾸루국의 깜마사담마라고 하는 꾸루족 마을에 바라문 마라드와자고따의 불을 섬기는 사당 안에서 풀로 만든 처소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시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깜마사담마로 탁발을 하러 들어가셨다. 깜마사담마에서 탁발을 하시고 공양을 마친 다음 탁발에서 돌아오신 세존께서는 낮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느 숲속을 찾아가셨다. 얼마 후 세존께서는 숲속에 도착하셨고 어떤 나무 아래에서 낮 동안의 시간을 보내셨다. 그 무렵 마침 유행자 마간디아가 산책을 하며 거닐다가 바라드와짜 고따의 불을 섬기는 사당을 찾았다. 유행자 마간디아는 불을 섬기는 사당 안에 풀로 만든 처소가 있는 것을 보고 바라드와짜 고따에게 물었다. 존자 바라드와자의 불을 섬기는 사당 안에 풀로 만든 처소가 있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짐작하건대 수행자의 잠자리 같습니다. 그러자 바라문이 대답했다. 존자 마간디아여, 삭야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는 다음과 같은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시다. 존자 마간디아여, 이곳은 그분 고따마 존자를 위해 마련한 처소입니다. 유행자 마간디아가 말했다. 존자 바라도 와자여,
우리가 성장의 파괴자인 존자 고따마의 처소를 보았으니 참으로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은 마라드와자 고따가 말했다. 존자 마간디아여, 그대는 그런 말을 삼가십시오. 존자 마간디아여, 그대는 그런 말을 삼가십시오. 많은 그샤뜨리아의 현자들과 많은 바라문의 현자들과 많은 장자의 현자들과 많은 사문의 현자들이 그분 고따마 존자에게 아주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 그분의 성스러운 길을 따르고 그분의 선하고 유익한 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행자 마간디아가 말했다. 존자 바라두아자여, 제가 만약 그 존자 고따마와 대면한다면 저는 그의 앞에서 기꺼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문 고따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존자 바라드와자여,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이 물었다. 존자 마간디아의 반대가 없다면 내가 고따마 존자께 그 말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유행자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존자께서는 걱정 마시고 제가 말한 그대로를 전하십시오. 이때 세존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셨고 저녁 무렵 명상에서 일어나 바라드와자 고따의 불을 섬기는 사당으로 오셨다. 세존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바람은 바라드와자 고따는 세존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드와자여, 그대는 유행자 마간디아와 함께 이곳 불로 만든 사당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그러자 바라문은 놀라서 머리털이 쭈뼛해진 채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고따마 존자께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존자께서는 이미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군요. 그때 세존과 바라문 사이에 대화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행자 마간디아가 이리저리 거닐다가 바라드와자 고따의 불을 섬기는 사당에 계신 세존을 찾아왔다. 그는 세존께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주고받은 다음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께서 유행자에게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눈은 형색을 좋아하고 형색을 기뻐하고 형색을 즐깁니다. 열애는 그것을 제어하고 지키고 다스렸으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합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이를 두고 사문 고따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행자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존자 고따마여, 참으로 그것을 두고 나는 분명 사문 고따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유행자 마간디아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귀는 소리를 좋아하고 소리를 기뻐하고 소리를 즐깁니다. 열애는 그것을 제어하고 지키고 다스렸으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합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이를 두고 삼은 곶다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행자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존자 곶다마여, 참으로 그것을 두고 나는 분명 삼은 곶다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코는 냄새를 좋아하고 냄새를 기뻐하고 냄새를 즐깁니다. 열에는 그것을 제어하고 지키고 다스렸으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합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이를 두고 삼은 곶다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행자가 대답했다. 존자 곶다마여, 참으로 그것을 두고 나는 분명 삼은 곶다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혀는 맛을 좋아하고 맛을 기뻐하고 맛을 즐깁니다. 열에는 그것을 제어하고 지키고 다스렸으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합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이를 두고 삼은 곶다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행자가 대답했다. 존자 곶다마여, 참으로 그것을 두고 나는 분명 삼은 곶다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몸은 감촉을 좋아하고 감촉을 기뻐하고 감촉을 즐깁니다. 열에는 그것을 제어하고 지키고 다스렸으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합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이를 두고 삼은 곶다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행자가 대답했다. 존자 곶다마여, 참으로 그것을 두고 나는 분명 삼은 곶다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물으셨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전에 눈으로 인식되는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일으키고 탐욕을 야기하는 형색에 탐닉했다고 합시다. 후에 그가 그러한 형색에 생성이나 소멸이나 유혹이나 위험이나 여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형색에 대한 가래를 버리고 형색에 대한 타는 듯한 고뇌를 버리고 형색에 대한 갈증을 버리고 안으로 마음의 고요를 성취했습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유행자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존자 곶다마여,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세존께서 다시 물으셨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귀로 인식되는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일으키고 탐욕을 야기하는 소리에 탐닉했다고 합시다. 후에 그가 그러한 소리에 생성이나 소멸이나 유혹이나 위험이나 여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형색에 대한 가래를 버리고 형색에 대한 타는 듯한 고뇌를 버리고 형색에 대한 갈증을 버리고 안으로 마음의 고요를 성취했습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유행자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존자 곧담하여,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에 대해 질문하셨고, 유행자 마간디아 또한 계속해서 존자 곧담하여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내가 예전 제가자로 살아갈 때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들, 즉 눈에 의해 인식되는 형색과 귀에 의해 인식되는 소리와 코에 의해 인식되는 냄새와 혀에 의해 인식되는 맛과 몸에 의해 인식되는 감촉들을 두루 갖추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마간디아여, 당시에 나에게는 세 개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기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겨울을 위한 것이고 마지막은 여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그 당시 나는 우기의 궁전에서 생활하는 4개월 동안 궁녀들의 음악에 탐닉하여 아래에 있는 궁전으로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생성이나 소멸이나 유혹이나 위험이나 여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그에 대한 가래를 버리고 타는 듯한 고뇌를 버리고 갈증을 버리고 안으로 마음의 고요를 성취했습니다. 나는 감각적 쾌락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타는 듯한 고뇌에 불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중생들을 봅니다.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마간디아여, 참으로 그러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떠나면 천상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그보다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마간디아여, 예를 들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부유하고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 즉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에 의해 인식되는 각각의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일으키고 탐욕을 야기하는 형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을 두루 갖추고 즐기며 살았는데 그가 몸으로 선행을 하고 말로 선행을 하고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여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 33 천상세계의 천신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는 그곳 환희의 숲에서 요정의 무리에 둘러싸여 천상의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가 천상세계에 머물면서 인간 세상에서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을 두루 갖추고 즐기며 살고 있는 또 다른 장자나 장자의 아들을 볼 때 마간디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인간 세상의 또 다른 장자나 장자의 아들을 부러워하거나 인간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 되돌아가려 하겠습니까? 유행자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존자 곧담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보다 천상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훨씬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나는 이처럼 예전 제가자로 살아갈 때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들, 즉 눈에 의해 인식되는 형색과 귀에 의해 인식되는 소리와 코에 의해 인식되는 냄새와 혀에 의해 인식되는 맛과 몸에 의해 인식되는 감촉들을 두루 갖추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생성이나 소멸이나 유혹이나 위험이나 여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그에 대한 가래를 버리고 타는 듯한 고뇌를 버리고 갈증을 버리고 안으로 마음의 고요를 성취했습니다. 나는 감각적 쾌락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타는 듯한 고뇌에 불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중생들을 봅니다.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마간디아여, 참으로 그러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떠나면 천상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그보다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간디아여,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어 들어가는데 상처를 손톱으로 핥히고 숯불구덩이에 몸을 태운다고 합시다. 그를 위해 친구나 동료나 친척들이 훌륭한 의사를 힘들게 초빙해서 그를 치료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병에서 해방되어 병이 없고 안락하게 자유자재로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그가 자신과 같은 병에 걸린 또 다른 환자가 숯불구덩이에 몸을 태우는 것이나 고통스럽게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유행자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존자 곧담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병이 없을 때는 치료 역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유행자 마간디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어 들어가는데 상처를 손톱으로 핥히고 숯불 구덩이에 몸을 태운다고 합시다. 그를 위해 친구나 동료나 친척들이 훌륭한 의사를 힘들게 초빙해서 그를 치료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병에서 해방되어 병이 없고 안락하게 자유자재로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힘센 사람이 각자 그의 팔을 붙잡고 숯불 구덩이에 끌어넣으려 합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순간 그는 숯불 구덩이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뒤틀며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겠습니까? 유행자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존자 곧담하여, 그렇습니다. 불타는 숯불에 닿으면 참으로 괴롭고 타는 듯한 고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마간디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불타는 숯불에 닿으면 참으로 괴롭고 타는 듯한 고뇌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금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입니까? 유행자가 대답했다. 존자 곧담하여, 그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자 곧담하여, 병이 낫기 전에 그는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어 들어가고 상처가 손톱으로 할퀴어져 모든 감각 능력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이 닿으면 괴로운데도 즐겁다고 느끼는 거꾸로 된 지각을 가지고 숯불 구덩이에 몸을 태웠던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이처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은 그에 닿으면 참으로 괴롭고 타는 듯한 고뇌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며 미래에도 괴롭고 타는 듯한 고뇌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현재에도 괴롭고 타는 듯한 고뇌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간디아여, 중생들은 감각적 쾌락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탄 듯한 고뇌에 불타 모든 감각 능력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 닿으면 괴로운데도 즐겁다고 느끼는 거꾸로 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또한 마간디아여,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어 들어가는데 상처를 손톱으로 핥히고 숯불 구덩이에 몸을 태운다고 합시다. 그의 상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가 상처를 손톱으로 핥히고 숯불 구덩이에 몸을 태우면 태울수록 그의 상처들은 더욱 오염되고 악취가 심해지며 점점 더 썩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상처의 심한 가려움 때문에 가려움을 없애는 즐거움에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간디아여, 이처럼 중생들은 감각적 쾌락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타는 듯한 고뇌에 불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추구합니다. 마간디아여, 중생들이 감각적 쾌락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타는 듯한 고뇌에 불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추구할수록 점점 더 감각적 쾌락의 가래가 증가하고 더욱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타는 듯한 고뇌에 불타게 되지만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욕망 때문에 그 즐거움에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나 왕의 재상으로서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을 두루 갖추고 즐기며 감각적 쾌락의 가래를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타는 듯한 고뇌를 버리지 못하였는데도 갈증 없이 안으로 마음의 고요를 성취했거나 성취하고 있거나 성취할 자를 그대는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유행자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존자 곧담하여,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훌륭합니다. 나 또한 왕이나 왕의 재상으로서 그런 자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간디아여,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갈증 없이 안으로 마음의 고요를 성취했거나 성취하고 있거나 성취할 자라면 누구든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생성이나 소멸이나 유혹이나 위험이나 여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그에 대한 가래를 버리고 타는 듯한 고뇌를 버리고 갈증 없이 안으로 마음의 고요를 성취했거나 성취하고 있거나 성취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감탄의 말씀을 읊으셨다. 병 없음이 최상의 이익이며 열반이 최상의 즐거움이네.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은 불사의 평온에 이르는 길이로다. 세존께서 감탄의 개송을 읊으시자 유행자 마간디아가 말씀드렸다. 존자 곧담하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존자 곧담하께서는 병 없음이 최상의 이익이며 열반이 최상의 즐거움이네.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은 불사의 평온에 이르는 길이로다. 이렇게 고귀한 말씀을 읊으셨습니다. 존자 곧담하여, 저 또한 이전에 유행자 스승이나 그의 스승으로부터 병 없음이 최상의 이익이며 열반이 최상의 즐거움이네.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은 불사의 평온에 이르는 길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존자의 말씀은 그와 일치합니다. 유행자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물으셨다. 마간디아여, 그렇다면 그대가 알고 있는 병 없음은 어떠한 것이고 열반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러자 마간디아는 자신의 사지를 손으로 비비며 대답했다. 존자 곧담하여, 이것이 바로 병 없음이고 열반입니다. 나는 지금 참으로 병이 없어 안락하며 어떠한 것도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어떠한 색깔도 보지 못하고 요철을 보지 못하고 별이나 해나 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 이 흰 옷은 정교하고 아름답고 더없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도 그처럼 흰 옷을 구하러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름과 때가 묻은 거친 옷을 속여서 그에게 판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오 참으로 이 흰 옷은 정교하고 아름답고 더없이 깨끗하다. 이렇게 환성을 지를 것입니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알고 보아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속인 사람을 믿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존자 곧담하여, 그 사람은 단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마간디아여,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를 위해 친구나 동료나 친척들이 훌륭한 의사를 힘들게 초빙해서 그를 치료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치료를 받고도 시력을 되찾지 못한다면 마간디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를 치료한 의사는 매우 피곤해하고 크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유행자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존자 곧담하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간디아여, 내가 그대에게 이것이 진정한 병 없음이고 열반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대가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나 또한 매우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존자 곧담아께서는 제가 진정한 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도록 제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간디아여,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훌륭한 의사를 만나 힘겹게 시력을 되찾았다고 합시다. 그가 자신이 속아서 산 기름과 때가 묻은 거친 옷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그 옷에 대한 탐욕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자신을 속이고 기만한 자에 대한 분노와 적의가 생겨나고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겠다는 생각까지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간디아여, 내가 그대에게 이것이 진정한 병 없음이고 열반이라고 설한다면 그대는 진정한 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에게 바른 눈이 생겨나면 오온에 대한 탐욕이 사라지고 그동안 나는 참으로 오랜 세월 마음에 의해 속고 기만당했도다. 물질을 통해 느낌을 통해 집착하고 지각을 통해 형성을 통해 집착하고 아르마리를 통해 집착했으니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우울과 슬픔, 고통과 근심과 절망이 생겨나며 이러한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생겨난 것이로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존자 곧담하여, 저는 존자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침을 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찌마니까야 중 산다까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꼬삼비의 고시타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유행자 산다까가 500명의 많은 유행자 무리와 함께 빌라가굴에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명상에서 일어난 아난다 존자가 다른 비구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석굴을 보러 대왁가 따소빠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 다른 비구들이 대답했다. 벗이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아난다 존자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대왁가 따소빠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 무렵 유행자 산다까는 많은 유행자 무리와 더불어 큰 소리로 떠들며 세상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도적에 대한 이야기, 대신들에 대한 이야기, 군사, 전쟁, 공포, 음식, 음료, 의복, 침대, 꽃다발, 향료, 친척, 수레, 마을, 도시, 시골, 여자, 영웅, 도로, 우물, 망령, 각종 사소한 것들, 세계의 기원, 바다의 기원, 가진 시시비비거리까지 다양한 화제를 넘나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행자 산다까는 멀리서 아난다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유행자 무리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조용히 하라. 벗들이여, 소리를 내지 말라. 수행자 고따마의 제자인 아난다가 저기 오고 있다. 수행자 고따마의 제자들은 꼬삼비에 머물고 있는데 아난다 존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들 존자들은 고요함을 좋아하고 고요함에 길들여져 있고 고요함을 칭찬한다. 그들이 우리를 고요한 대중이라 생각하면 우리와 가까이 하려 할 것이다. 유행자 산다까의 말을 듣고 다른 유행자들은 침묵했고 잠시 후 아난다 존자가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았다. 산다까가 존자를 반기며 말했다. 존자 아난다여, 어서 오십시오. 존자 아난다여, 잘 오셨습니다. 존자 아난다께서 드디어 이곳을 찾아주셨으니 여기 마련된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난다 존자가 마련된 자리에 앉자 유행자 산다까는 한쪽으로 물러나 낮은 자리에 앉았다. 아난다 존자가 말했다. 산다까여, 그대들은 지금 여기에 함께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까? 미처 다하지 못하고 끊어진 그대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유행자 산다까가 대답했다. 존자 아난다여, 우리들이 나누던 이야기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존자께서 언제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대신 존자 아난다여, 저희들을 위해 존자께서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말했다. 산다까여, 그대의 청이 그러하다면 지금부터 잘 듣고 새기도록 하십시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자 아난다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산다까여,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청정한 삶을 부정하는 네 가지 청정한 삶에 대해 설하셨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네 가지 청정한 삶에 대해서도 설하셨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유행자 산다카가 물었다. 존자 안 한다요. 존자께서는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청정한 삶을 부정하는 네 가지 청정한 삶에 대해 설하셨는데, 그런 삶 속에서는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 존자가 대답했다. 산다카요. 세상의 어떤 스승은 이처럼 설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시도 없다.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고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으며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며 홀연히 태어나는 중생도 없다.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 또한 없다. 인간은 네 가지 광대한 존재로 구성되어 죽은 뒤에 땅은 땅의 세계로 돌아가고, 물은 물의 세계로 돌아가고, 불은 불의 세계로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의 세계로 돌아가고, 모든 감각 능력은 허공으로 돌아간다. 그는 이 같은 이론을 가지고 이 같은 견해를 펼칩니다. 아난 존자가 말을 이었다. 산다카요. 또한 그 스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관을 맨 네 사람이 다섯 번째 사람의 시신을 실어날라도 묘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추도의 노래를 불러도 뼈는 회색으로 변하고 받쳐진 곡물은 재가 된다. 보시는 실로 어리석은 자의 말이고 사후의 존재를 설하는 사람들의 말은 공허한 거짓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이건 현명한 자이건 몸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뒤에는 괴멸하여 사라져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는 이 같은 이론을 가지고 이 같은 견해를 펼칩니다. 그러나 산다카요. 이에 대해 현명한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스승은 지금 우리들에게 세상에는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공양도 선악의 과보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으며 아버지도 어머니도 홀연히 태어나는 중생도 없고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 또한 없다고 설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인간이 죽은 뒤에 땅은 땅의 세계로, 물은 물의 세계로, 불은 불의 세계로, 바람은 바람의 세계로, 모든 감각 능력은 허공으로 돌아가며 뼈는 회색으로 변하고 받쳐진 곡물은 재가 되니 보시는 실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고 사후의 존재를 설하는 사람들의 말은 공허한 거짓일 뿐이며 어리석은 자이건 현명한 자이건
몸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뒤에는 괴멸하여 사라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과 견해를 갖고 있다. 만약 이 스승의 말이 진실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아도 청정한 삶을 산 것이 되며 스승과 나는 동일하여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이미 같은 경지에 도달한 것이 된다. 그러나 나는 둘 다 몸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뒤에는 괴멸하여 사라져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스승이 이처럼 지나치게 벌거벗고 웅크리고 머리와 털을 지나치게 깎고 뽑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로 북적이는 집에서 살아가면서 가시국에 전단향을 사용하고 꽃다발로 장식하고 향료와 크림을 즐겨 쓰고 금과 은을 좋아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세에는 결국 이 스승의 운명과 동일한 곳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청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 스승 밑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아난다 존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산다카요. 현명한 자가 이처럼 그 스승의 가르침이 청정한 삶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는 스승이 주장하는 청정한 삶을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산다카요. 이것이 바로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부정하시는 첫 번째 삶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다카요. 세상의 어떤 스승은 이처럼 설합니다. 자신이 업을 짓거나 남이 업을 짓도록 시켜도 자신이 생명을 해치거나 남이 생명을 해치게 시켜도 자신이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남이 누군가를 학대하도록 시켜도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혹은 남이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괴롭히도록 시켜도 억누르거나 억누르도록 시켜도 협박하거나 협박하도록 시켜도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가택을 침입하고 약탈하고 절도하고 노략질하고 타인의 아내를 폭행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면도칼처럼 예리한 바퀴로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조각내더라도 그로 인한 죄악은 없으며 어떠한 죄악의 과보도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갠지스강의 남쪽을 휩쓸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죽이도록 시키고 몸을 절단하거나 절단하도록 시키며 학대하거나 학대하도록 시켜도 그로 인한 죄악은 없으며 어떠한 죄악의 과보도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갠지스강의 북쪽을 모두 다니면서 보시하거나 보시하도록 시키고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도록 시켜도 그로 인한 공덕은 없으며 어떠한 공덕의 과보도 없다. 보시를 하더라도 수행을 하더라도 계행을 지키더라도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로 인한 공덕은 없으며 어떠한 공덕의 과보도 없다.
산다카요. 그는 이 같은 이론을 가지고 이 같은 견해를 펼칩니다. 아난다 존자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산다카요. 이에 대해 현명한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스승은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업을 짓거나 남이 업을 짓도록 시켜도 스스로 생명을 해치거나 남이 생명을 해치게 시켜도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남이 누군가를 학대하도록 시켜도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고 있다.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괴롭히도록 시켜도 억누르거나 억누르도록 시켜도 협박하거나 협박하도록 시켜도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가택을 침입하고 약탈하고 절도하고 노략질하고 타인의 아내를 폭행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이 면도칼처럼 예리한 바퀴로서 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조각내더라도 그로 인한 죄악은 없으며 어떠한 죄악의 과보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남쪽을 휩쓸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죽이도록 시키고 몸을 절단하거나 절단하도록 시키며 학대하거나 학대하도록 시켜도 그로 인한 죄악도 없고 어떠한 죄악의 과보도 받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북쪽을 모두 다니면서 보시하거나 보시하도록 시키고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도록 시켜도 그로 인한 공덕도 없고 어떠한 공덕의 과보도 없으며 보시를 하더라도 수행을 하더라도 계행을 지키더라도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로 인한 공덕도 없고 어떠한 공덕의 과보도 없다는 이론과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스승의 말이 진실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아도 청정한 삶을 산 것이 되며 스승과 나는 동일하여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이미 같은 경지에 도달한 것이 된다. 아난다 존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산다카요. 현명한 자가 이처럼 그 스승의 가르침이 청정한 삶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는 스승이 주장하는 청정한 삶을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산다카요. 이것이 바로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부정하시는 두 번째 삶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다카요. 세상의 어떤 스승은 이처럼 설합니다. 중생이 오염되는 데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중생은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이 오염된다. 중생이 청정해지는 것 또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중생은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이 청정해진다. 거기에는 어떠한 힘도 더해지지 않고 애씀도 없으며 어떠한 노력도 열성도 없으며 모든 중생과 생명, 존재와 영혼은 각자의 의지도 자유도 힘도 노력도 없이 이미 결정된 각자의 종과 자연의 본성에 의해 서로 변이하며 여섯 가지 종에 따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받는다. 산다카요. 그는 이 같은 이론을 가지고 이 같은 견해를 펼칩니다. 그러나 산다카요. 이에 대해 현명한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스승은 지금 우리들에게 중생이 오염되거나 청정해지는데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다고 설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떠한 힘도, 애씀도, 노력도, 열성도 없으며 각자의 의지도, 자유도, 힘도, 노력도 없이 이미 결정된 각자의 종과 자연의 본성에 의해 서로 변이하며 여섯 가지 종에 따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받는다는 이론과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스승의 말이 진실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아도 청정한 삶을 산 것이 되며 스승과 나는 동일하여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이미 같은 경지에 도달한 것이 된다. 아난다 존자가 유행자 산다카에게 설명을 이었다. 또한 산다카여, 현명한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스승과 내가 둘 다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청정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스승이 이처럼 지나치게 벌거벗고 웅크리고 머리와 털을 지나치게 깎고 뽑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로 북적이는 집에서 살아가면서 가시국에 전단향을 사용하고 꽃다발로 장식하고 향료와 크림을 즐겨 쓰고 금과 은을 좋아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 새해는 결국 이 스승의 운명과 동일한 곳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청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 스승 밑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산다카여, 현명한 자가 이처럼 그 스승의 가르침이 청정한 삶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는 스승이 주장하는 청정한 삶을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산다카여, 이것이 바로 세존, 아라한, 아는 분, 보는 분, 정등각자께서 부정하시는 세 번째 삶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다카여, 세상의 어떤 스승은 이처럼 설합니다. 이 일곱 가지 세계는 만들어진 것이나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며 산봉우리나 기둥처럼 단단히 고정되고 확립된 것이다.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상태를 야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일곱 가지 세계라 하는가? 땅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목숨의 세계이다. 이 일곱 가지 세계는 만들어진 것이나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며 산봉우리나 기둥처럼 단단히 고정되고 확립된 것이다.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를 핍박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상태를 야기하지 못한다. 아난다 존자가 말을 이었다. 산다카여, 그 스승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칼로 다른 이의 머리를 자른다 해도 이는 단지 칼이 일곱 가지 세계 사이에 간극을 통과한 것일 뿐이지 그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140만 종에 달하는 생명의 종류를 비롯해 6천 종, 600종의 생명의 종류가 있고 500가지의 업과 5가지의 업과 3가지의 업이 있으며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 업도가 있고 62가지 넥업이 있으며 6가지 계층이 있고 8가지 인간의 성장 단계가 있고 4900가지 사명 외도가 있고 4900가지 유행자가 있고 4900가지 용의 주처가 있다. 2000가지 감각 능력이 있고 3000가지 지옥이 있고 36가지 티끌 세계가 있으며 7가지 지각 있는 존재의 세계가 있고 7가지 지각 없는 존재의 세계가 있고 7가지 묶이지 않은 존재의 세계가 있고 7가지 신들과 7가지 사람들과 7가지 귀신들이 있으며 7가지 하늘과 7가지 인간의 몸과 700가지 인간의 몸과 7가지 절벽과 700가지 절벽이 있으며 7가지 꿈과 700가지 꿈이 있다. 그리고 840만 대겁이 있는데 그동안 어리석은 자도 유전하고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며 모든 윤회를 마친 뒤에는 괴로움의 끝에 이른다. 그러므로 정해진 규범이나 금기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반복적으로 접촉해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니 이는 마치 실타래를 던지면 실이 모두 풀릴 때까지 굴러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똑같이 유전하고 윤회하다가 마침내 끝내게 된다. 산다카요. 그는 이 같은 이론을 가지고 이 같은 견해를 펼칩니다. 아난다 존자가 말했다. 산다카요. 이에 대해 현명한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스승은 지금 우리들에게 7가지 세계는 만들어진 것이나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며 산봉우리나 기둥처럼 단단히 고정되고 확립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상태를 야기하지 못하기에 누군가가 날카로운 칼로 다른 이의 머리를 자른다 해도 이는 단지 칼이 7가지 세계 사이의 간극을 통과한 것일 뿐이지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140만 종의 생명을 비롯해 6,600종의 수많은 생명과 500가지, 5가지, 3가지의 업과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 각각 62가지의 업도와 넥업과 6가지 계층과 8가지 인간의 성장 단계가 있고 각각 4,900가지의 사명 외도와 유행자와 용의 주처와 2,000가지 감각 능력과 3,000가지 지옥, 36가지 티끌 세계가 있으며
각각 일곱 가지의 지각 있는 존재의 세계와 지각 없는 존재의 세계와 묶이지 않은 존재의 세계와 각각 일곱 가지의 신들과 사람들과 귀신들과 하늘과 인간의 몸과 700가지 인간의 몸과 7가지 절벽과 700가지 절벽, 7가지 꿈과 700가지 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아가 840만 대겁이 있어 그동안 어리석은 자도 유전하고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며 모든 윤회를 마친 뒤에는 괴로움의 끝에 이르기에 정해진 규범이나 금기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반복적으로 접촉해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니 이는 마치 실타래를 던지면 실이 모두 풀릴 때까지 굴러가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똑같이 유전하고 윤회하다가 마침내 끝내게 된다고 하는 이론과 견해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아난다 존자가 말을 이었다. 또한 산다카여, 현명한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만약 이 스승의 말이 진실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아도 청정한 삶을 산 것이 되며 스승과 나는 동일하여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이미 같은 경지에 도달한 것이 된다. 그러나 스승과 내가 둘 다 똑같이 유전하고 윤회하다가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스승이 이처럼 지나치게 벌거벗고 웅크리고 머리와 털을 지나치게 깎고 뽑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로 북적이는 집에서 살아가면서 가시국에 전단향을 사용하고 꽃다발로 장식하고 향유와 크림을 즐겨 쓰고 금과 은을 좋아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세에는 결국 이 스승의 운명과 동일한 곳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청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 스승 밑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산다카여, 현명한 자가 이처럼 그 스승의 가르침이 청정한 삶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는 스승이 주장하는 청정한 삶을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산다카여, 이것이 바로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부정하시는 네 번째 삶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난다 존자의 설명이 끝나자 유행자 산다카가 말했다. 존자 아난다여,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존자 아난다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그와 같이 청정한 삶을 부정하는 네 가지 청정한 삶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실로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유행자 산다카가 아난다 존자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존자 아난다여,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그처럼 청정한 삶을 부정하는 네 가지 청정한 삶에 대해 설하셨고 또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 네 가지 청정한 삶에 대해서도 설하셨다고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 네 가지 청정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 존자가 대답했다. 산다카여, 세상의 어떤 스승은 스스로의 모든 것을 아는 자이고 모든 것을 보는 자이고 완전한 암과 봄을 지녔다고 선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거나 서 있거나 잠들거나 깨어 있거나 항상 끊임없이 암과 봄이 현존한다. 그런 그가 빈집에 들어가 음식을 얻지 못하고 개에게 물리고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고 사나운 말을 만나고 사나운 황소를 만나고 여인이나 남성에게 이름과 성씨를 묻고 마을이나 도시의 이름과 그곳에 이르는 길을 물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보면서도 빈집에 들어갔어야만 했기에 빈집에 들어갔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보면서도 음식을 얻지 못했어야만 했기에 음식을 얻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보면서도 사나운 개에게 물렸어야만 했기에 사나운 개에게 물렸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보면서도 사나운 코끼리를 만났어야만 했기에 사나운 코끼리를 만났다. 나는 알면서도 사나운 말을 만났어야만 했기에 사나운 말을 만났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보면서도 여인이나 남성의 이름과 성씨를 물었어야만 했기에 여인이나 남성의 이름과 성씨를 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보면서도 마을이나 도시의 이름과 그곳에 이르는 길을 물었어야만 했기에 마을이나 도시의 이름과 그곳에 이르는 길을 물었다. 아난다 존자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산다카여, 이에 대해 현명한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스승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자이고 모든 것을 보는 자이고 완전한 암과 봄을 지녔다고 선언하며 자신은 가거나 서 있거나 잠들거나 깨어 있거나 항상 끊임없이 암과 봄이 현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빈집임을 알면서도 빈집에 들어갔어야만 했기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음식을 얻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얻지 못했어야만 했기에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개에게 물릴 것을 알면서도 개에게 물렸어야만 했기에 물렸다고 주장한다. 사나운 코끼리나 말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로 알면서도 한 것이며 여인이나 남성의 이름과 성씨도 마을이나 도시의 이름과 그곳에 이르는 길도 이미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야만 했기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다카여, 현명한 자는 이처럼 생각한 다음 그 같은 스승의 주장이
평안을 주지 못하는 청정한 삶임을 알고 그 스승이 주장하는 청정한 삶을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산다카요. 이것이 바로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설하신 평안을 주지 못하는 첫 번째 삶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는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다카요. 세상의 어떤 스승은 스스로 전승에 의존하고 구전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전승에 의존하고 구전에 의존하고 성스러운 문헌에 의존하여 진리를 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승에 의존하고 구전만이 진리라고 선언하는 그 스승은 어떤 것은 바르게 잘 기억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잘못 기억하고 그가 기억하는 어떤 것은 진실이나 어떤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현명한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스승은 스스로 전승에 의존하고 구전만이 진리라고 말한다. 전승에 의존하고 구전에 의존하고 성스러운 문헌에 의존하여 진리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로 그는 어떤 것은 바르게 잘 기억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잘못 기억하고 그가 기억하는 어떤 것은 진실이나 어떤 것은 진실이 아니다. 산다카요. 현명한 자는 이처럼 생각한 다음 그 같은 스승의 주장이 평안을 주지 못하는 청정한 삶임을 알고 그 스승이 주장하는 청정한 삶을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산다카요. 이것이 바로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설하신 평안을 주지 못하는 두 번째 삶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유행자 산다카에게 말했다. 산다카요. 세상의 어떤 스승은 이론가이고 사변가입니다. 그는 이론을 두드리고 사변을 따르면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론가이고 사변가인 스승에게도 잘된 이론이 있고 잘못된 이론도 있고 진실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현명한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스승은 이론가이고 사변가이다. 그는 이론을 두드리고 사변을 따르면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론가이고 사변가인 스승에게도 잘된 이론이 있고 잘못된 이론도 있고 진실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산다카요. 현명한 자는 이처럼 생각한 다음 그 같은 스승의 주장이 평안을 주지 못하는 청정한 삶임을 알고 그 스승이 주장하는 청정한 삶을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산다카요. 이것이 바로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설하신 평안을 주지 못하는 세 번째 삶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다카요. 세상의 어떤 스승은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아둔하고 어리석어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마치 뱀장어를 잡듯이 혼란스러운 이론에 빠집니다. 그는 나는 그것을 이와 같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그와 같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다르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합니다. 아난다 존자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산다카요. 이에 대해 현명한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스승은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이다. 그는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뱀장어를 잡듯이 혼란한 이론에 빠진다. 산다카요. 현명한 자는 이처럼 생각한 다음 그 같은 스승의 주장이 평안을 주지 못하는 청정한 삶임을 알고 그 스승이 주장하는 청정한 삶을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산다카요. 이것이 바로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설하신 평안을 주지 못하는 네 번째 삶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난다 존자의 설명이 끝나자 유행자 산다카가 말했다. 존자 아난다여,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존자 아난다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 아는 분, 보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그와 같이 평안을 주지 못하는 네 가지 청정한 삶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실로 어떤 현명한 자라도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없고 혹은 이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존자 아난다여, 그렇다면 현명한 자가 노력하여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있고 혹은 청정한 삶을 이루어서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진리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승은 무엇을 설하고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아난다 존자가 대답했다. 산다카요. 세상에 이렇게 오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추신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이해하시는 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님, 사람들을 잘 길들이시는 님, 천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부처님, 세존께서 출연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유행자 산다카에게 말했다. 산다카여, 그분께서는 천신들과 악마들, 범천들과 바라문들과 사문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잘 알고 깨달아 가르침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하며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그러한 가르침을 설하시며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가르치십니다. 산다카여, 장자나 장자의 아들 또는 다른 종족에서 태어난 자가 그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는 그 가르침을 듣고
여래에게 믿음을 냅니다. 그는 여래에게 믿음을 낸 뒤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집에서 사는 것은 번잡하고 티끌로 가득 차 있지만 출가는 자유로운 허공과 같다. 집에서 사는 이는 지극히 원만하고 오직 청정한 소라껍질처럼 잘 연마된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려우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리라. 그는 작은 재물도 큰 재물도 모두 버리고 가족과 친지를 떠나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수행자가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출가 수행자로서 배워야 할 생활 규범을 모두 갖추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버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떠나고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가엽고 불쌍히 여깁니다. 또한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떠나고 주는 것을 받고 주는 것을 따르고 훔치지 않은 깨끗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는 순결하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하지 못한 삶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을 모두 떠납니다. 또한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떠나고 진실을 말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중상모략을 버리고 중상모략을 떠나고 여기서 듣고 저기로 옮겨 사람들 사이를 이간함 없이 사이가 멀어진 자들을 화해시키고 화해한 자들을 돕고 화해에 흐뭇해하고 화해를 기뻐하고 화해하는 말을 합니다. 아난다 존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산다까요. 또한 그는 욕지거리를 버리고 욕지거리에서 떠나고 온화하여 귀에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흐뭇하고 우하하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또한 그는 꾸며대는 말을 버리고 꾸며대는 말을 떠나고 적당한 때에 말하고 사실만을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가르침을 말하고 계율을 말하고 새길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신중하고 이익을 가져오는 말을 때에 맞춰 합니다. 또한 그는 종자나 식물을 해치는 것에서도 떠납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하고 밤에는 식사를 하지 않으며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떠납니다. 또한 그는 노래, 춤, 음악, 연극을 보거나 꽃다발, 향료, 크림을 가지고 화장하고 장식하거나 높은 침대나 큰 침대에서 떠납니다. 또한 그는 금과 은을 받는 것이나 날곡식을 받는 것이나 날고기를 받는 것이나 여인이나 여자아이를 받는 것이나 하인을 받는 것이나 사냥이니 양, 닭이나 돼지, 코끼리나 소나 말을 받는 것이나 전답이나 땅을 받는 것에서 떠납니다. 또한 그는 심부름을 보내거나 가는 것에서 떠납니다. 사고 파는 것을 떠납니다. 저울을 속이고 화폐를 속이고 도량을 속이는 것에서 떠납니다. 사기와 기만, 부정에서 떠나고 모든 악행과 약탈에서 떠납니다. 또한 그는 옷은 오직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식사는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 족하고 어디에 가든지 오직 이것들만을 지닙니다. 이는 마치 날개를 가진 새가 어디로 날아가든 날개를 유일한 짐으로 하고 하늘을 날듯 이처럼 수행자는 옷은 오직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식사는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 족하고 어디에 가든지 오직 이것들만을 지닙니다. 그는 고귀한 여러 가지 계율을 갖추고 안으로 허물이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아난다 존자가 유행자 산다카에게 말했다. 또한 산다카여, 그는 눈으로 형상을 보지만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어지는 연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 눈의 시각적 능력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 나아가 악하고 해로운 상태가 자신을 침범할 것을 알기에 그는 절제의 길을 따르고 눈의 시각적 능력을 보호하고 잘 지켜나갑니다. 또한 산다카여, 그는 귀로 소리를 듣지만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어지는 연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의 청각적 능력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 나아가 악하고 해로운 상태가 자신을 침범할 것을 알기에 그는 절제의 길을 따르고 귀의 청각적 능력을 보호하고 잘 지켜나갑니다. 또한 산다카여, 그는 코로 냄새를 맡지만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어지는 연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 코의 후각적 능력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 나아가 악하고 해로운 상태가 자신을 침범할 것임을 알기에 그는 절제의 길을 따르고 코의 후각적 능력을 보호하고 잘 지켜나갑니다. 또한 산다카여, 그는 혀로 맛을 보지만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어지는 연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 혀의 미각적 능력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 나아가 악하고 해로운 상태가 자신을 침범할 것을 알기에 그는 절제의 길을 따르고 혀의 미각적 능력을 보호하고 잘 지켜나갑니다. 또한 산다카여, 그는 몸으로 감촉을 느끼지만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어지는 연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 몸의 촉각적 능력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 나아가 악하고 해로운 상태가 자신을 침범할 것을 알기에 그는 절제의 길을 따르고 몸의 촉각적 능력을 보호하고 잘 지켜나갑니다. 또한 산다카여, 그는 의식으로 사실을 인식하지만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어지는 연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식의 정신적 능력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 나아가 악하고 해로운 상태가 자신을 침범할 것을 알기에 그는 절제의 길을 따르고 의식의 정신적 능력을 보호하고 잘 지켜나갑니다. 아난다 존자가 설명을 계속했다. 산다카여, 또한 그는 나아가거나 되돌아갈 때 올바르게 알아차립니다. 앞을 바라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몸을 굽히거나 펼 때,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 때 올바르게 알아차립니다.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 가고 서고 앉고 잠자고 깨어있고 말하고 침묵할 때 올바르게 알아차립니다. 또한 그는 고귀한 여러 계율을 갖추고 고귀한 감각 능력을 잘 지키고 고귀한 바른 알을 갖추고 한적한 숲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계곡,
동굴이나 숲속, 집더미가 있는 외딴 곳의 처소를 벗으로 삼습니다. 또한 그는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 몸을 곧게 세우고 얼굴의 전면으로 알아차림을 확립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세상에서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여인 마음으로 지내며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악의와 원한을 버리고 분노를 여인 마음으로 지내며 모든 존재를 가엾게 여겨 분노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게으름과 혼침을 버리고 게으름과 혼침을 여인 마음으로 지내며 빛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고 알아차림을 확립하여 올바로 알아차리며 게으름과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흥분과 회환을 버리고 흥분과 회환을 여인 마음으로 지내며 안으로 마음을 그쳐 흥분과 회환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여인 마음으로 지내며 선하고 유익한 것에 의욕을 품지 않고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그는 이러한 다섯 가지 장애, 즉 지혜를 약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을 버리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해로운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산다카여, 현명한 이라면 틀림없이 스승 밑에서 제자로서 이와 같은 고귀한 경지에 도달하여 선하고 유익한 원리와 바른 길을 성취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유행자 산다카에게 말했다. 산다카여, 그는 계속해서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다시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알아차림이 있는 행복한 삶이라 부르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다시 평정하고 알아차림이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산다카여, 현명한 이라면 틀림없이 스승 밑에서 제자로서 이와 같은 고귀한 경지에 도달하여 선하고 유익한 원리와 바른 길을 성취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산다카여, 그런 다음 그는 마음을 전생에 대한 기억의 알무로 향하게 합니다. 그는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마음을 중생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알무로 향하게 합니다. 그는 청정하며 인간을 뛰어넘은 천상의 눈으로 중생들을 관찰하여 그들이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중생들 각자의 업보에 따라 등장하는 중생들의 삶에 대해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음을 번뇌 소멸에 대한 알무로 향하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합니다. 또한 그는 이것이 번뇌이다. 이것이 번뇌의 발생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합니다. 산다카여,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을 때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모든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고 존재에 의한 번뇌와 무명에 의한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합니다.
그가 이처럼 해탈을 이루면 그에게 나는 해탈했다고 하는 앎이 생겨납니다. 그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리라 라고 분명히 합니다. 산다카요. 스승 밑에서 제자가 이처럼 높고 원대한 특징을 얻는다면 현명한 이라면 틀림없이 청정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청정한 삶을 살면서 선하고 유익한 올바른 진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유행자 산다카가 아난다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 아난다여, 수행자로서 거룩한 님이며 모든 번뇌를 끄는 자이며 수행을 이룬 자이며 해야 할 일을 마친 자이며 짐을 내려놓은 자이며 목표에 도달한 자이며 존재의 결박을 끊은 자이며 올바른 지혜로서 해탈한 자일지라도 감각적 쾌락을 즐깁니까? 아난다 존자가 대답했다. 산다카여, 그와 같은 수행자에게는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번뇌를 모두 부순 거룩한 님은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음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전 제가에 머물며 살던 것처럼 재물을 쌓아놓고 감각적 쾌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유행자 산다카가 다시 물었다. 존재 안 한다요. 그렇다면 그러한 수행자가 거닐거나 서 있거나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나의 번뇌가 모두 부서졌다라는 암과 봄이 현존합니까? 아난다 존자가 대답했다. 산다카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비유로서 설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현명한 자들은 비유를 통해 말의 의미를 터득하기 때문입니다. 산다카요. 마치 어떤 사람의 손과 발이 모두 끊어졌다면 그는 거닐거나 서 있거나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나는 지금 손과 발이 모두 끊어졌다 라고 알듯이 올바른 지혜로서 해탈한 수행자는 거닐거나 서 있거나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항상 끊임없이 번뇌가 부서져 있으므로 나는 번뇌가 모두 부서졌다 라고 압니다. 유행자 산다카가 다시 물었다. 존재 안 한다요. 그러한 가르침과 계율에 의해 해탈한 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산다카요. 그러한 가르침과 계율에 의해 해탈한 이는 단지 100명이 아니고 200명이 아니고 300, 400, 500명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마찌마니까야 중 사마나 만디까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 제타 숲에 아나타 핀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사마나 만디까의 아들인 유행자 우까 하마나가 말리까 승원에 있는 띤두까 식물원의 한 강당에서 300명의 유행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대중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건축가 빤짜깡가는 세존을 뵙고자 아침 일찍 사와띠 밖으로 나왔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어느덧 세존께서 홀로 명상하실 시간이 되었구나. 지금은
세존을 찾아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 세존의 제자인 존경받을 만한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리라. 그러니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유행자 우까하마나를 먼저 찾아가 봐야겠다. 그때 우까하마나는 많은 유행자 무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고 떠들며 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대신들, 도적, 군사, 공포, 전쟁, 음식, 옷, 침대, 꽃다발, 향료, 친척, 수레, 마을, 도시, 여자, 영웅, 길, 망령, 세계의 기원, 바다의 기원, 세상의 시비거리들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멀리서 건축가 반짝강가가 자신들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우까하마나가 황급히 말했다. 벗들이여, 조용히 하라. 조금도 소리를 내지 말라. 지금 저기에 고따마의 제자인 건축가 반짝강가가 오고 있다. 그들은 고요함을 좋아하고 고요함에 길들여져 있고 고요함을 칭찬하는 자들이니 우리를 고요한 대중이라 여기면 우리와 가까이 하려 할 것이다. 우까하마나와 다른 유행자들은 모두 침묵했고 잠시 후 건축가 반짝강가가 다가왔다. 그는 우까하마나와 인사를 나누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자 우까하마나가 이렇게 말했다. 건축가여, 나는 네 가지 원리를 성취하는 사람이야말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최상의 경지에 도달한 정복할 수 없는 수행자라 가르칩니다. 그 네 가지란 몸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의도를 품지 않고 악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가 반짝강가는 그의 말에 만족하지도 반박하지도 않고 이 말의 뜻을 세존께 여쭤보리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건축가 반짝강가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건축가여,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유행자 우까하마나의 말대로라면 그가 말하는 최고의 수행자는 어리고 연약하여 누워만 있는 갓난아기가 될 것입니다. 건축가여, 누워만 있는 갓난아기가 어떻게 몸으로 악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울기만 하는 갓난아기가 어떻게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또한 건축가여, 새처럼 지적일 뿐인 갓난아기가 무슨 악한 의도를 품겠습니까? 어머니의 젖이 생활의 전부인 갓난아기가 무슨 악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건축가여, 나는 네 가지 원리를 성취하는 사람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최상의 경지에 도달한 정복할 수 없는 수행자라 설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 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이야말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최상의 경지에 도달한 정복할 수 없는 수행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설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설합니다. 첫째, 이러한 것들이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이러한 것들에서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이 생겨남을 알아야 한다. 셋째,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이 남김없이 소멸됨을 알아야 한다. 넷째, 이와 같이 실천하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착하고 건전한 습관과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와 착하고 건전한 의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존께서 건축가 빤짜깡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건축가여, 그렇다면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악하고 불건전한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와 정신의 행위, 그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생활을 말합니다. 건축가여, 그렇다면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은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참으로 여러 종류이고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는 마음이 만약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서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들이 생겨납니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은 무엇을 통해 남김없이 소멸되겠습니까? 세상의 수행자들이 몸의 악한 행위를 끊고 몸의 선한 행위를 닫고 말의 악한 행위를 끊고 말의 선한 행위를 닫고 정신의 악한 행위를 끊고 정신의 선한 행위를 닫고 잘못된 생활을 끊고 올바른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은 남김없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수행자들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사라지도록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상태가 생겨나도록 이미 생겨난 착하고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증가되고 확대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노력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길입니다.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건축가여, 그렇다면 착하고 건전한 습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고 건전한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와 정신의 행위, 그리고 착하고 건전한 생활을 말합니다. 건축가여, 그렇다면 착하고 건전한 습관은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참으로 여러 종류이고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는 마음이 만약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것들에서 착하고 건전한 습관들이 생겨납니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착하고 건전한 습관은 무엇을 통해 남김없이 소멸되겠습니까? 세상의 수행자들이 계율을 지키지만 계율에 매여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압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착하고 건전한 습관은 남김없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착하고 건전한 습관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수행자들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사라지도록,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상태가 생겨나도록, 이미 생겨난 착하고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증가되고 확대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노력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착하고 건전한 습관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길입니다. 세존께서 건축가 빤짜강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란 무엇이겠습니까?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메인 의도와 분노에 메인 의도, 폭력에 메인 의도를 말합니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는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참으로 여러 종류이고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는 생각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매이고 분노와 폭력에 매여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서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들이 생겨납니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는 무엇을 통해 남김없이 소멸되겠습니까? 세상의 수행자들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여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는 남김없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가 남김없이 소멸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수행자들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사라지도록,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상태가 생겨나도록, 이미 생겨난 착하고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증가되고 확대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노력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가 남김없이 소멸되는 길입니다.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착하고 건전한 의도란 무엇이겠습니까?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인 의도와 분노를 여인 의도, 폭력을 여인 의도를 말합니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착하고 건전한 의도는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참으로 여러 종류이고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는 생각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분노와 폭력을 여인다면 그러한 것들에서 착하고 건전한 의도들이 생겨납니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착하고 건전한 의도는 무엇을 통해 남김없이 소멸되겠습니까? 세상의 수행자들이 사유와 깊은 생각이 멈춘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깊은 생각을 뛰어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찬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착하고 건전한 의도는 남김없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건축가요. 그렇다면 착하고 건전한 의도가 남김없이 소멸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수행자들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사라지도록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상태가 생겨나도록 이미 생겨난 착하고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증가되고 확대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노력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착하고 건전한 의도가 남김없이 소멸되는 길입니다. 자, 건축사여, 이제 나는 열 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이야말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최상의 경지에 도달한 정복할 수 없는 수행자라 설합니다. 그는 아라한의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와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생활과 올바른 정진과 올바른 마음 챙김과 올바른 삼매와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해탈을 모두 성취한 사람입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건축가 빤짜깡가는 크게 기뻐하였다. 마찌마니까야 중 웨카나사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샤와띠 제따 숲에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유행자 웨카나사 까짜나가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런 다음 한쪽으로 물러선 유행자 웨카나사 까짜나는 세존의 앞에서 감흥어를 읊었다. 이것이 최상의 빛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빛입니다. 세존께서 물으셨다. 까짜나여, 그대가 그처럼 최상의 빛이라 노래하는 그 최상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유행자 웨카나사 까짜나가 대답했다. 존자여, 그 빛보다도 더욱 탁월한 빛 또는
더욱 우월한 빛이 없는 그것이 바로 최상의 빛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물으셨다. 깠잖아요. 그 빛보다도 더욱 탁월한 빛 또는 더욱 우월한 빛이 없는 그 빛은 어떤 것입니까? 존자여, 그 빛보다도 더욱 탁월한 빛 또는 더욱 우월한 빛이 없는 그것이 바로 최상의 빛입니다. 깠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그대는 오래도록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는 그 빛보다도 더욱 탁월한 빛 또는 더욱 우월한 빛이 없는 그것이 바로 최상의 빛이라 말했지만 그 빛이 어떠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깠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를 원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가 원하고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끄샤뜨리아 여인인지 바라본 여인인지 바이샤 여인인지 수드라 여인인지를 그대는 아는가? 그러자 그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가 원하고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의 이름은 무엇인지 성은 무엇인지 그대는 아는가? 그는 역시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가 원하고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키는 큰지 작은지 중간쯤인지 그대는 아는가? 그는 역시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가 원하고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피부는 검은지 갈색인지 황색인지 그대는 아는가? 그는 역시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가 원하고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어떤 마을,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지 그대는 아는가? 그는 역시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세존께서 유행자 웨카나사 까짜나에게 계속해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를 원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자 그는 비로소 그렇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깠잖아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존의 질문에 유행자 웨카나사 까짜나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까짜나요, 그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는 그 빛보다도 더욱 탁월한 빛 또는 더욱 우월한 빛이 없는 그것이 바로 최상의 빛이라 말했지만 그 빛이 어떠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행자 웨카나사 까짜나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어 에메랄드가 아름답고 품질이 좋고 여덟 개의 면으로 잘 깎여 있는데 그것을 갈색의 모포 위에 두면 광채를 띠고 빛을 내고 비추듯 자아는 죽은 후에 영원히 이와 같이 에메랄드처럼 빛날 것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까짜나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메랄드가 아름답고 품질이 좋고 여덟 개의 면으로 잘 깎여 있는데 그것을 갈색의 모포 위에 두면 광채를 띠고 빛을 내고 비춥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의 암흑 가운데 반딧불도 광채를 띠고 빛을 내고 비춥니다. 이 두 가지 빛 가운데 어느 빛이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까? 어두운 밤의 암흑 가운데 있는 반딧불의 빛이 두 가지 빛 가운데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다. 그렇다면 깠잖아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두운 밤에 암흑 가운데 있는 반딧불의 빛과 등잔불 이 두 가지 빛 가운데 어느 빛이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까? 어두운 밤에 암흑 가운데 있는 등잔불의 빛이 두 가지 빛 가운데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다. 그렇다면 깠잖아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두운 밤에 암흑 가운데 있는 등잔불과 큰 모닥불 이 두 가지 빛 가운데 어느 빛이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까? 어두운 밤에 암흑 가운데 있는 큰 모닥불의 빛이 두 가지 빛 가운데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다. 그렇다면 깠잖아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두운 밤에 암흑 가운데 있는 큰 모닥불과 청명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는 새벽별 이 두 가지 빛 가운데 어느 빛이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까? 청명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는 새벽별의 빛이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다. 세존께서 유행자 웨카나사 까짜나에게 계속해서 물으셨다. 그렇다면 까짜나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명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는 새벽별과 보름날 포사릴, 한밤중에 청명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 이 두 가지 빛 가운데 어느 빛이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까? 보름날 포사릴 한밤중에 청명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의 빛이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다. 그렇다면 깠잖아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름날 포사릴 한밤중에 청명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과 우기의 마지막 달 가을에 청명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는 정오의 둥근 태양 이 두 가지 빛 가운데 어느 빛이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까? 우기의 마지막 달 가을에 청명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는 정오의 둥근 태양의 빛이 더욱 탁월하고 더욱 우월합니다. 깠잖아요. 이러한 달이나 태양의 빛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더 훌륭한 빛을 지닌 수많은 천신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 관해 분명히 알지만 이것보다 탁월한 빛은 없다. 이것보다 우월한 빛은 없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깠잖아요. 그대는 반딧불보다 더 열악하고 반딧불보다 더 열등한 빛을 두고 이것이 최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대는 그 빛이
어떠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깠잖아요.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눈으로 인식되는 원하는 것이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유발하고 탐욕을 야기하는 형색들이 있습니다. 둘째, 귀로 인식되는 원하는 것이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유발하고 탐욕을 야기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셋째, 코로 인식되는 원하는 것이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유발하고 탐욕을 야기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넷째, 혀로 인식되는 원하는 것이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유발하고 탐욕을 야기하는 맛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몸으로 인식되는 원하는 것이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유발하고 탐욕을 야기하는 감촉들이 있습니다. 깠잖아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은 이와 같습니다. 세종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깠잖아요. 이와 같은 감각적 쾌락이라 부르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쾌락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즐거움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즐거움에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뛰어넘는 최상의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그 가운데 최상이라고 합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유행자 웨카나사는 세존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고타마 존자시여,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예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존자께서는 이와 같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즐거움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즐거움에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뛰어넘는 최상의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그 가운데 최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잘 설해 주셨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깠잖아요. 다른 견해를 가진 자, 다른 믿음, 다른 경향을 가진 자, 다른 수행을 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자는 이러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즐거움이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뛰어넘는 최상의 즐거움에 관해 알기 어렵습니다. 깠잖아요. 이는 비구로서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범행을 성취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상을 실현하고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들이라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행자 웨카나사는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아져서 세존을 비난하고 매도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사문 고따마는 악인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세상에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범행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이런 말은 웃음거리고 이름뿐인 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허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깠잖아요.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주장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라면 그대의 비난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깠잖아요. 과거도 제쳐두고 미래도 제쳐둡시다. 솔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을 오게 하십시오. 가르친 대로 행하는 자가 오래지 않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도록 나는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해탈합니다. 깠잖아요. 이는 마치 어리고 연약하여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단단한 끈으로 사지가 묶이고 다섯 번째 끈으로 목이 묶여 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고 감각 능력이 성숙함에 따라 자신을 묶었던 끈이 풀렸을 때 스스로 나는 벗어났다 하고 바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